안녕하세요. 저는 2030 시대공감을 진행하고 있는 박성근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30 시대공감 계속 출연하고 있는 30대 같아 보이지만 20대인 1급 응급구조사 박동현입니다. 네, 아유, 저번 댓글 때문에 좀 네, 지난번 생방송 댓글 하면서 30대 초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살 빼야지. 아,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이번에는 주제가 조금 특이한데요. 사실 일이라는 게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맨날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동현 씨는 이제 어쨌든 일을 병행하고 있으니까. 네. 저도 그렇지만 좀 삶과 일의 균형이 좀 어떠신 편이에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처럼 정규 출근하고 정규 퇴근하고 이런 시간 없이 프리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과 여가 시간 그리고 뭐 직장 이런 개념이 없었죠. 그냥 집에서 다 하거나 아니면은 뭐 현장 가서 하거나. 제가 이제 응급구조사가 되기 전에는 뭐 예술계통에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잘 없었어요. 이제는 그런 개념을 좀 갖고 싶은데 그런 개념을 잡아줄 직장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졸업하기 전에도 일을 많이 했었고 또 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직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워라벨이란 표현이 등장한 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워크, 워킹, 그리고 라이프의 밸런스. 그러니까 삶과 일의 균형인데 그런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2010년도 이후부터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옛날에는 노동 시간이 엄청 길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90년대만 해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노동시간이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60시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거보단 조금 작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 54시간. 54시간. 남자는 좀 더 많고 여자는 좀 더 줄고. 근데 이게 통계다 보니까 현실은 아무래도 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토요일도 일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대다수의 뭐 40, 50, 60 세대분들이 살아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익숙하셨는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되게 큰 변화가 생겼죠. 그게 뭐죠? 주 5일제 시작. 그쵸. 주 5일제가 이제 말 그대로 주 5일, 월화수목금만 일하는 건데 노무현 정부 때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이 일 중독의 문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 저희도 물론 살아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일 중심으로 모든 직장인들이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2003년에 법이 통과되고 2004년에 시범 실시하고 200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죠. 그때 혹시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뭐 주 5일제 관련해서 뭐 개인적인 경험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도 주 5일제를 시행되기 전에 주 6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긴 했잖아요. 그랬죠. 토요일날 학교 가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직업이 교사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토요일날 무조건 학교 가는 게 당연했어요. 저희 집은. 그러다가 점점 놀토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격주로 쉬다가 이게 헷갈려버리면 제가 좀 흑역사지만 놀토 때 학교를 간 적도 있었고 가끔가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적도 있었고 이게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없어졌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게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놀토가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에 쉬는 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주, 세 번째 주 토요일은 학교에 갔는데 내지는 일을 했는데 다섯 번째 주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 주에는 일을 하거나 학교에 갔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 다섯 번째까지 있는 달에는 애들이 다 좌절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완전히 놀토가 정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2012년? 2012년이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나는 왜 2008년 이후로 사라진 것 같지? 그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과도기가 있었는데 정확히 사라진 거는 이제 2012년부터. 얼마 안 됐군요. 그렇죠. 얼마 안 됐죠. 아예 쉬는 걸로 바뀌었고요. 근데 이제 주 5일제가 모두에게 적용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은 여전히 이제 흔히 감정 노동자들 또는 서비스 노동자들을 불리는 분들은 토요일날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아직도 토요일날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뭐 잘 말씀해 주셨지만
식당이나 네. 내지는 노가다 네. 그리고 배달, 공장 이런 육체노동 네. 직에서는 사실상 주 5일제를 보기가 힘들다라고 그렇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건데 왜 자꾸 쉬라고 하느냐 네. 그런 반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쉬어야 또 일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죠. 지금 강제로 한 3개월 백수 생활을 하면서 쉼의 중요성도 알면서 일의 중요성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일을 안 하면 이렇게 피폐해질 수가 있구나. 일이 진짜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또 커다란 변화가 있었죠. 그게 이제 뭐죠?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 그렇죠. 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됐는데 일주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네.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 포함해서 12시간. 근데 대기업은 정부 눈치 보느라 이걸 잘 지켜요. 네.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죠. 하고요. 또 공무원들은 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제 뭐 매일 야근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주 52시간제가 물론 시행이 됐지만 네. 여전히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적인 그렇죠.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 52시간이 이제 정착이 되려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그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많은 직장인들의 트라우마를 유발했던 유튜브 웹드라마 아 조조스 네 그것을 통해서 네 거기 보면은 토요일날 출근하는 것도 많아요. 그쵸. 일 처리해야 돼갖고 아예 회사 가서 주무셨던 주무셨다기보다는 하여튼 뭐 일요일날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장면들도 있고 근데 그게 게임 회사가 또 심한 것 같아요. 게임 회사는 수시로 버그를 잡아야 되니까 수시로 출근해야 되고 아직 안 지켜지는 직장들이 더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도 이제 병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 제가 예전에 그 외국인 분이 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한국인은 미쳤다라는 책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외국인이신데 국내 기업 쪽에서 대기업에서 네. 일을 하시고서 그때 느꼈던 바를 책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일에 미친 것 같다. 물론 이제 자기네들도 외국인들도 열심히 일할 땐 일하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 막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익숙하니까 뭐 별다른 어떤 뭐 이상한 감정이 들지 않지만 외국인들 눈에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사는 거지? 쉬지도 않고 뭐 잠도 줄여가면서 왜 저렇게까지 일을 하는 거지? 하는 시각으로 본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저도 내부자인 입장에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뒤통수를 한 대 후려 맞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렇게까지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은 없는데 아 근데 그렇게 치열한 건 진짜 간접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좀 그런가요? 진짜 말 그대로 회사는 약간 우리나라 회사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잘 되면 너희도 잘 되는 거야. 아... 약간 우리 we are the one, 뭐 we are the family 약간 이런 느낌으로 회사가 잘 돼서 돈을 잘 벌면은 너희도 잘 되는 거야. 이런 식은 개념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프리랜서였을 때는 일하는 시간 대비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받다 보니까 진짜 밤새서 미친 듯이 일하고 일주일 쉰 적도 있었어요. 잠깐 그거 잠깐 누가 생각나는데 어떤 후보님이 생각나는데 하여튼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보님은 120시간. 예,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월화수목금 토요일 다 일하고 일주일 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 진짜 몸이 망가지죠. 몸은 망가지는데 저는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받다 보니까 이게 금융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쵸. 통장에 꽂힌 걸 보면은 아 진짜 이 더 일할까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피폐해지는 걸 느꼈죠. 그렇죠. 대부분 주 52시간제에 찬성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주 52시간제 부정적인 의견도 꽤 있었어요.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공장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더 일하고 싶은데 그래서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왜 주 52시간만 일해야 하느냐 연장근로 못하면 난 돈을 어디서 버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또 경영진 입장에서는 대기업은 몰라도 우리는 한창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그런 거 다 맞춰주면 언제 성장하냐 이런 볼멘 소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병원도 있었죠. 병원은 이제 좀 예외로 해서 전공이 주 80시간 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병원도 여전히 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우리는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없고 의료 인력을 확충해달라 이런 불매 소리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52%, 부정적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32%였어요. 물론 이제 부정보단 긍정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국민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글쎄요, 제가 너무 약간 좀 제가 너무 젊은 나머지 이제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쉼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충전을 해야 또 그 한 주를 달려갈 수 있고. 근데 그게 만약에 또 뭐 예를 들어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저는 주 40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은 좋은 법안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주 40시간이라는 게 하루에 8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점심시간 1시간 빼니까 네. 9시간인데 그러면 소위 9-6 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건데 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중에 거의 3분의 2 정도를 네.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적다라고 하면 그럼 저녁이 있는 삶, 뭐 모 후보가 얘기했던 그 저녁이 있는 삶은 완전히 그냥 저기 꿈에서나 그렇죠. 경험할 수 있는 진짜 다른 나라 얘기인 거죠. 가족들은 어떻게 돌볼까? 내 아이는 어떻게 돌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에 그렇게 만약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람이 8시간을 근무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자리에 앉아서 3시간만 공부를 해도 머리에 쥐가 나거든요. 근데 일을 하는 건 또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3시간 하고 점심 먹고 내일이 5시간을 하고 또 저녁 먹고 야근까지 한다?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게 창의성이나 뭐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거 좋은 생각도 여유가 있을 때 나오는 법인데 그냥 계속 쥐어짜듯이 시키면 단순 반복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6시가 다 돼가는데 내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이어서 쭉 해야 되는데 이게 흐름이 끊겨버리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 그럴 때는 진짜 연장근무가 필요한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거 그냥 우리가 계속 일해도 되겠네 하면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걸 네.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맞아요. 그 혹시 면접을 봐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죠. 면접에서 그런 거 물어보지 않나요?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이제 대화로 소통으로 잘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근무 시간과 관련된 상사의 네. 어떤 뭐랄까 압박 아닌 압박?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하기 쉽지 않죠. 저는 이게 왜 질문을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질문의 요지를 살펴보니까 어쨌든 그 어르신들 세대하고 신입 세대들하고 생각하는 게 다를 건데 이제 그 간극을 어떻게 맞춰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질문이 뭐 예를 들어 잘 대처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 퇴근 시간이 6시인데 5시 반에 상사가 일을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압박 면접으로. 그럼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네, 그걸 보면서 아 여전히 약간 직장의 삶에서는 그렇게 야근이 당연시하게 되는 그런 사회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동현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상황이면? 저라면 해요.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 환경이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건 이제 오버타임이라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뭐 인계를 하다 보면은 늦게 가야 되고 그런 타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병원 노동자들은 대부분 오버타임이 잘 계산이 안 돼요. 그렇죠. 연장근무로 이렇게 등록이 잘 안 되고 대표적인 직종이 이제 뭐 교대근무라는 직종들이겠죠? 의사도 제가 알기로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라고 네. 들었어요. 전공의 특별법에서 주 80시간으로 돼 있고요. 80시간이면은 만약에 5일 근무한다 치면은 16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네.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저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의사, 간호사 뭐 여러 가지 직종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 입장에서도 일반 직장인 분들 입장에서도 계속 야근이 이어지는 업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주위에 이제 변호사 네. 시험 준비한 친구들도 있고 또 심지어 이미 변호사가 된 선배들도 있는데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그냥 퇴근 시간이 새벽 1시, 2시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출근 시간은 대신 한 오전 10시 정도 네. 이게 직장에서 15시간, 14시간? 대신에 이제 돈은 뭐 월 1000 이상씩 주죠. 뭐 로펌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월화수목금 남는 시간에 잠자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거의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물론 이제 재밌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크다면 야 이거는 거의 뭐 노예로 정말 취급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기성세대들과 현세대들 간의 가치관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어떤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다 가족을 위한 일이고 하지만 가족들은 나 이해를 못해주고 가장은 씁쓸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어졌다면 현세대들은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 보고 자랐으니까 이제는 아, 일 좀 덜 해도 괜찮아.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아. 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주말엔 쉬는 시간을 보낼래. 이런 가치관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 두 가치관이 약간 좀 섞여있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2030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20대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대 절반 가까이가 일과 삶 중에 삶이 먼저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할 때 20대 44.6%가 나는 진급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냥 내 삶이 먼저다. 진급 좀 느리거나 못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과거라면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결과죠. 그렇죠. 저희 뭐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창 한국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던 네. 시기였으니까 내가 만약에 진급을 더 빨리 해서 이 회사에서 임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을 더 풍족하게 부양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삶을 내 여유를 희생하고 정말 일에 더 몰두했는데 이제는 일은 일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런 식으로 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리고 이제는 약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평생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진급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아서 더 다음 직급으로 이직을 하고 또 거기서 경험을 쌓아서 이직을 하고 이직을 하고 이런 삶이 이제는 좀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동의하는 게 예전 이제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IMF 그렇죠. 전에.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대신에 이 회사는 나의 뭐 삶을 또 내가 이제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끔 경제적인 금융치료를 해주고 그렇죠.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건데 네. 이제는 IMF 이후로는 비정규직이 생기고 하면서 그렇죠. 설사 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구조조정 당하면 사실 그렇죠. 뭐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 내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살되 내가 필요하니까 회사를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회사도 그걸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내가 정규직으로 들어가도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그렇죠 퍼센트가 충분히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 직장에 안주하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즐길 거 즐기면서 자신의 스펙을 쌓아서 더 나아가는 생각을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디 계약직이라도 들어가서 경험을 쌓아서 어떤 더 좋은 병원으로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고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뭐 우스갯소리 그러니까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어디 취직을 하자마자 이직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네. 이직은 모든 직장인의 꿈이라고. 그렇죠. 근데 네. 그 경향성도 심해진 거죠. 뭔가 그렇죠. 내가 이 직장에서 경험을 쌓고 스펙을 더 쌓아서 다른 직장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네. 삼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신입을 요새 안 뽑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기껏 신입 교육해서 키워놨더니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경력자 뽑아서 네. 우리도 빨리빨리 써먹자 이런 기조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패러디가 나요. 이제 SNS로 유병재 씨가 나 같은 신입은 그럼 어디 가서 경력을 썼나 약간 이런 그쵸. 패러디가 나오기도 하고 그쵸. 사실 그 정규직에 들어가도 좀 회의감을 느끼는 게 몇 년 안 하고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봤어요. 적성에 안 맞으면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요즘 프로그램도 보면은 좀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되게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뭐 공기업이나 네, 뭐 S전자나 이런 데를 들어갔는데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동 스토리들이 많이 또 비춰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연예인 진기주 씨처럼.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한번 그 검색창에다가
퇴사 또는 퇴사했습니다 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수십 개, 수백 개가 쫙 나옵니다. 브이로그가 괜히 그렇게 네, 괜히 많은 게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회사에 그렇게까지 목을 매지 않는구나. 네. 그렇게 알 수 있죠. 또 공무원 퇴사도 엄청 많고요. 맞아요. 진짜 제 주변에도 그 소방공무원 하면 되게 멋있고 평생가 직장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간간이 소방공무원 때려치고 나왔다는 친구들을 많이도 보기도 하고 글을 보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아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겠구나. 저도 그래서 한편으로 좀 겁이 나요. 나 이렇게 직장 정기적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몇 년 안 버티고 그만두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주변에서 넌 거기 가면 그만둘 거야 라고 예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만두면 저희랑 계속 방송하면 되죠. 예, 지금 저는 그래도 이제 칼을 들었으니까 물어도 한번 썰어보자는 생각으로 병원 문턱이라도 들어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너는 그냥 원래 하던 거 해라 라는 네, 입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인터넷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근 많이 하는 조건인데 월급 700 vs 일찍 퇴근하는데 월급 450이라고 올려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젊은 나이면은 저는 사실 이게 야근하고 돈 700 받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네.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일찍 퇴근하고 월450 받아도 만족한다라는 의견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젊은 층 의견이었나요? 그렇죠. 거의 한 30, 40, 40대까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요걸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보통 병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나이트 근무라 그러죠. 야간 근무를 안 시켜요. 건강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야 나이트 근무를 하면 확실히 수당이 붙어서 돈을 진짜 많이 벌거든요. 1.5배 이상 붙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상 볼 때도 있죠. 거기다 그 추가 근무 수당뿐이 아니라 나이트 수당이라고 또 따로 나와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뭐 나이트 수당 하시는 게 더 나이트 수당 받고 나이트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저는 오히려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른들은 야 나도 가족이 있고 가족들 보는 게 좋은데 뭐 나이트 하면 돈은 많이 벌겠지만 난 지금 그렇게 주간 근무하는 거에 만족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일찍 퇴근하고 월 450으로 만족하겠다 라고 글 쓰신 뭐 댓글 쓰신 분 얘기를 쭉 보니까 결국 그거더라고요. 난 몸상하기 싫다. 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의사분이랑 이렇게 2인 1조로 일하면서 소위 서울에 있는 주요 병원들을 다니면서 의사분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의대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가 진짜 잊혀지지가 않았던 게 그분이 이제 인턴인가 레지던트 뭐 굉장히 바쁠 때 신혼이었고 애가 있었대요. 애가 어린데 거의 집에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집에 들어가면 애가 수컷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애가 수컸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진짜 정말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힘들구나 빡세구나 그때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직종이 의사만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군데 있죠. 근데 그런데 대부분 특징들을 보면은 그 의료 인력이 그러니까 어디든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소한의 인력으로 네, 더 뽑긴 싫고 그쵸. 기준의 인력을 쥐어짜서 네. 더 만들어야 되고 다수의 일을 처리하려고 네, 하니까 네.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의료기관들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전공의 특별법 이런 것도 생기고 하면서 뭐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우리가 너무한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아직 과도기니까 그 어떤 규제 내지는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 이제 학교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대 경영학과인데 한의대 준비하고 있다. 근데 연세대 경영학과 들어오고 그 과 수석까지 했는데 한의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같은 이제 뭐 문과이고 학교로서 아니 뭐 연대까지 왔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싶어서 쭉 봤는데 그분 표현은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해도 정말 뭐 저기 회사 가서 일 많이 해서 돈 버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나이에도 한의대를 가면 그래도 좀 약간 뭐랄까 좀 편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일이 쉽다 이게 아니라 내 몸을 챙기면서 돈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워라밸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난 늦은 나이지만 20대 후반이란 나이지만 한의대를 다시 도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사실 어른들이 봤으면 네.
야, 무슨 소리야? 라고 할 텐데, 20대 친구들이 또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트렌드가 많이 변했구나를 느꼈습니다. 편한 삶이 펼쳐질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병원에 있어봐서. 근데 한의대 만약에 이제 개원을 하고 이러면.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일반 직장인들보다 스트레스는 덜 하겠죠. 그 과정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 스타트업 비슷한 학원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 그 진짜 정말 그 상사가 약간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진짜 좀 자기애성 인격장애처럼 보이는 듯한 이렇게 모습을 보여줘서, 아, 그 밑에서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보통 사람들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게 워킹, 그러니까 일하는 거랑 라이프랑 구분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설사 적성이 아니더라도 8시간을 직장에 이렇게 대주면 그쪽에서 나한테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일과 의미와 적성을 분리시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설사 연봉이 좀 작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일을 해야 약간 만족하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꼭 이게 뭔가 여유 있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적성을 따라가는 쪽이다 보니까 사실 돈을 많이 안 줘도 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그 약간 좀 자괴감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프리랜서를 일할 때 주 3일, 거의 이틀 반을 일했거든요. 이틀 반을 일하고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벌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병원에 입사를 하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두고 나오긴 했지만, 그 병원에 입사를 했을 때 이제 주 5일 40시간 풀로 일하면서 230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주 4일을 풀로 일했는데 230? 주 5일, 주 5일 정도를 풀로 일했는데 230 정도 나오고 세금 다 제해서. 근데 제가 프리랜서를 했을 때 이틀 반을 일하고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벌었어요. 프리랜서 또 세금이 또 이렇게 적게 떼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과연 일을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저는 그래도 그 일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일을 선택했다는 게 이제 230 받는 일을 그래도 선택을 했어요. 효율 대비 돈을 적게 받는 건데도 안정적이어서. 네, 안정적이보다 제 꿈을 찾아서 가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요새 젊은 세대일수록 적성이나 일의 의미를 찾는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거고, 또 요새 유튜브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유튜브도 결국에는 적성에 맞아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또 얼굴이 팔리면 직장에서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하는 건데,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이 또 새로워진 그런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요. 괜히 그 이누야샤 짤이 유명해진 게 아니잖아요. 퇴사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갑니다. 뭐 이런. 네, 네. 그것도 있고, 그 짤을 누구나 항상 누구나 마음에 품고 다닌다는. 그렇죠. 그리고 도비 이즈 프리. 아, 도비 이즈 프리. 야, 한물 갔는데? 그건 예전 거지. 아, 네. 약간 아, 네. 저희가 좀 이렇습니다. 네. 네. 요즘 20대는 요즘엔 20대는 이누야샤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직장이 좋아서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렇죠. 자기가 사장님이거나 네. 자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래도 삶과 일과 또 다른 삶의 영역들의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는 저는 건강해 보여요. 건강해 보이는데 조금 바라는 건 사람들이 좀 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의 노동 형태에 대해서 조금 네.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주 5일 근무제 할 때 네. 그때 2003년인가 그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경련에서 엄청 반대했어요. 나라 망하게 할 일 있냐. 그렇죠. 그때 카툰들도 장난 아니었죠. 뉴스에 실리는 만화들도. 그렇죠. 뭐 진짜 이러다가 뭐 우리나라 IMF 극복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라 망한다. 그렇게 했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삶이 좀 윤택해진 느낌입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쉬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때는 토요일날 적어도 오전까지 일하는 거는 너무 그게 오히려 당연했으니까. 그렇죠. 익숙했으니까. 이틀을 풀로 쉬는 게 아니라 하루 반 쉬는 거랑 이틀 쉬는 거랑 달라요. 맞아요. 다르죠. 괜히 이제 불금이란 용어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라리 주 4일을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보자 라고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에 맞는 인력들이 충원이 되고 또 그만큼의 어떤 노동 계약들이 이제 좀 개선이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죠. 근데 문제는 인력 충원도 안 되고 이제 기업들도 돈을 더 안 쓰려고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섣부르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은 반감이 되고 또 부작용으로 돌아오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일례로 예를 들어 지금 의료업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간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을 보면은 그 환경이 너무 힘들어 갖고 이직하는 사람들이 8만 명이거든요. 간호사들 중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병원 밖에서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을 안 하고. 아. 근데 그 상황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다시 끌고 올 생각을 해야지 계속 신규로 쏟아지는 사람만 이렇게 밑빠진 독이 물붓기처럼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의료계의 현실은 사실 노동이 계약이 안 되는 거죠. 뭐 이제 어쨌든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뀔 거잖아요. 네. 또 4차 산업혁명, 뭐 AI, 빅데이터 이렇게 계속 발전하다 보면 결국 단순 노동 작업들은 결국 다 기계한테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럼 과연 인간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물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50년, 100년을 내다봤을 때 과거처럼 진짜 뭐 주 6일, 주 5일 이렇게 주말 빼고는 노동에 거의 자기 삶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그런 지금의 삶의 형태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주 6일을 실행할 때 주 5일제가 되고 나서 주 6일제가 흑역사가 됐던 것처럼 약간 주 4일제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 주 5일도 이제 흑역사가 되는 그쵸. 있지 않을까. 네. 그때 되면은 사실 뭐 월화수목 이렇게 일 안 하고 탄력근무를 하겠죠. 뭐 화수목금 누군 출근하고 뭐 누구는 뭐 월수목금 이런 식으로 출근하고 노동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또 어떤 그런 노동의 개혁들이 일어나겠죠. 그 인터넷에서 본 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쉬잖아요. 네. 그러면 월요일은 이제 휴일 다음 날이고 네. 화요일은 휴일 전날이고 기만고문 목요일은 휴일 다음 날이고 네. 금요일은 휴일 전날이니까 모든 날짜 4일 네. 모두가 휴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리프레시 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좀 힘들더라도 내일 쉬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야 그렇게 하면은 뭐 일은 언제 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여유나 체력이 생겼을 때 더 창의적이고 정말 그렇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계는 못하는 그런 일들을 더 생산적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반대로 저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만큼 공백 인력을 메꿔야 되니까 물론 비정규직이 생겨날 확률도 많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좀 생기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저희 세대들은 뭐 비정규직이든 뭐 인터넷이든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뭐 마무리하면서 그 사회학에서 낯설게 보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익숙한 어떤 삶의 형태나 뭐 사람이든 아니면 사물이든 한 발짝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에서 좀 관조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저녁 먹고 와서 좀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다가 자고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익숙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낯설게 보면 어? 정말 깨어있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을 일에 쓰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에서부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일만 하다 연애는 언제 하고 결혼은 언제 할지 정말 제 스스로 항상 그걸 볼 때마다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렇죠.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사람이 시간적인 또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몇 조 원을 썼지만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도 이야기하고 또 뭐 머지 않은 미래에 주 뭐 4.5일제 뭐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하고 그런 게 정착이 되면 사람들이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출산율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비혼주의자들도 많아진다는 게 문제긴 네. 하죠. 일을 선택하시는 분들. 네, 뭐 지금보다 좀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네, 저도 더 나아질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좀 너무 어둡게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고 충분히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제가 그 갑자기 하나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영국에 보면 닥터 후라는 드라마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방영을 해서 기네스북에까지 오른 드라마인데 알죠.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주인공이
과거에 반고흐 화가한테 가가지고 반고흐 화가를 만나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반고흐는 막 미래가 너무 어두워갖고 암울해서 찌들어 있었고 뭐 그런 우울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을 좀 해결해주고자 이 사람을 미래로 데리고 와서 국립현대미술관의 그 큐레이터한테 반고흐의 삶에 대해 설명해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되게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반고흐가 막 이렇게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둡다고 느껴질지라도 누군가에겐 그 우리의 걸음을 보면서 그걸 희망으로 가지고 살아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장황했지만 어쨌든 네, 너무 좀 암울하게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좀 희망적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대가 어쨌든 과거보단 나아졌잖아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좀 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네.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30이 바라보는 일 그리고 워라벨 노동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좀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분위기가 진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삶과 또 관련이 깊으니까. 그렇죠. 네,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다큐멘터리 재밌게 하고 싶은데 너무 다큐멘터리가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또 다루는 주제들이 또 재밌는 네. 것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댓글에 또 이거 다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정할 테니까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